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서 세 번째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요. 역시 뭐 삼성전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 매체 보도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백악관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우리는 이제 새벽이었죠. 전 세계 반도체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를 다시 한번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백악관이 반도체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이 회의에는 뭐 인텔을 비롯해서 삼성전자나 TSMC, 애플, 뭐 전자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제네럴 모터스, GM이죠. 또 BMW와 같은 자동차 업체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 이어서 이번 회의에도 이제 참석을 한 건데요. 백악관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뭐 수급 전망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제이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가 여기에 좀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또는 뭐 인근 윌리엄슨 카운티의 테일러시라고도 있는데 이 둘 중 한 곳에 20조 원 규모의 추가 반도체 공장 투자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세 번째 회의에서 바이든이 원하는 결론을 들고 갔을 것이란 분석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의 속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제이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공식화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또 시스템 반도체가 공급 부족인 것과 또 반대로 DRAM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뭐 자동차나 IT 등과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 얘기고요. 네. 반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또 그중에서 DRAM의 경우에는 반대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지속적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올해 4분기 DRAM 거래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최대 8%나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8%라면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대 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한 달 만에 하락폭을 수정 전망한 겁니다. 더 크게 수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DRAM 시장이 3분기에 고점을 찍은 뒤에 4분기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DRAM 공급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뭐 지금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긴 한데 정작 고객사들이 쌓아놓은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추가 구매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이처럼 DRAM 가격 하락 전망이 계속 나오는 것은 코로나 효과가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부터 뭐 전 세계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재택근무 등이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북이나 PC 수요가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미 구매 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수요 증가세가 크게 꺾이면서 DRAM 수요 역시도 급감한 상황입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되는 곳에는 DRAM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비메모리 공급 차질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으니까 DRAM의 수요 공백과도 연결이 되면서 DRAM의 공급 과잉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DRAM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국내 반도체 업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DRAM 쪽 매출 비중 보면 SK하이닉스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크기 때문에 주가에 좀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메모리 매출에서 DRAM 비중이 한 90%에 달하는 SK하이닉스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실적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호실적입니다. 이런 호실적이 지금 뭐 올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3분기 이후인데요. 업황 고점 우려가 이미 주식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3분기 실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요 감소, 또 IT 공급망 차질, 뭐 이런 거에 따른 디램 가격 하락으로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또 주가 역시도 이렇게 낮아진 기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디램 비중이 낮기 때문에 타격이 다소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는 모습입니다. 한국 거래소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1조 1,347억 원어치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코스피에서 가장 큰 순매수 규모고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순매도 행진,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도를 했잖아요. 네. 때문에 7만 전자로 추락하는데 1등 공신도 외국인이었는데 디램 가격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외국인이 이렇게 연어처럼 막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고 있는지 김동원 KB증권 연구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3, 4분기 실적이 3년 만에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비메모리 부분 실적 개선 효과 때문이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는 15조 2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15조 7천억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좋게 봤고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도 쭉 한번 보니까요. KB증권이 가장 좋은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10만 5천 원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가 10만 1천 원 제시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 유지투자증권, IBK투자증권도 나란히 10만 원을 책정을 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